내 인생 송두리째 거짓으로 만들고 아빠마저 뺏어버린 엄마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. 주방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말해봐! 보관이 있다고. 잠깐 집 밖으로 나올래요? 할 얘기가 있어요. 이혼하겠습니다.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조광에 밀려 대호가가 주저앉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욕심이 생겨서 뭐라도 하나 가져야겠어.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왜!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나 봐.